집중하는 시간들이더라고요. 되게 특수한, 특이한 시간이에요. 지금 당장은 별로 못 느끼실 텐데 나중에 나와서 뭐 영화 일을 계속 하다가 돌이켜보면 그렇게 영화를 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매일같이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수업도 듣고 같이 토의도 하고 일단 공짜였고요. 네. 학비가 없었고 그 엄청난 장비들 당시 이제 충무로 프로페셔널들이 쓰는 모든 장비들이 다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있다. 그리고 완전 실습 위주라서 자기 단편이 이제 필모그래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. 저는 심지어 졸업과 동시에 졸업 바로 직후에 또 결혼도 했어요.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일자리도 없고 막막했죠. 관심이 있었던 감독님들의 연출부를 하고 싶었는데 항상 뭐 잘리거나 탈락되고 새벽 1시에 밖에 나가서 뭐 혼자 농구공 던지고 막 그랬어요.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사투적인 장면이죠. 미래가 불안한 젊은이가 괜히 밤에 놀이터에서 혼자 막 농구공 던지고 있는 농구도 못하는 주제. 뭘 하여튼 계속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부산되곤 했지만 뭐 단편이나 아니면 뭐 중편 40분짜리도 만들려고 시나리오도 써보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가더라고요. 뭘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장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거를 항상 끊임없이 써야 되지 않을까. 장편 시나리오를 처음 쓰는 데까지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마음이 소극적이거나 겁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항상 뭘 미루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돌이켜보면. 저 같은 경우 졸업 작품을 재밌게 보고 장편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제작자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런 거를 되게 겁내했었어요. 난 현장 경험을 해봐야 돼. 뭐 연출부를 해봐야 돼. 뭐 어깨 너머로 뭘 봐야 돼. 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. 영화 감독 또는 장편 내러티브 영화의 감독이 되고 싶다면 빨리 최대한 빨리 그것이 뭐 파이낸싱 돼서 영화가 되건 안 되건과 상관없이 빨리 최대한 장편을 써보는 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좋은 일인 것 같아요. 이 일을 할 거라면. 네, 한국영화아카데미 33기 졸업영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졸업과 동시에 어떤 거대한 실업의 바다로 뛰어드는 그렇게 뭐 맹서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건 개념치 마시고 졸업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넓은 예술의 세계를 펼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